안녕. 낯을 안 가리네요. 네, 나이는 이제 45이고요. 네. 하는 일은 이제 중식 쪽에서 이제 일하고. 그림을 다시 시작하려는 이유가 대본 도만한가? 한 달에 한 10만 원 받았나? 그때 당시에도 너무 적은 돈이었을 텐데. 빚이 있던 것 같으면 이제 얼마 전에 다 갖고 있거든요. 왜 빚이? 믿었던 사람은 다 취업을 다른 데 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안 되죠. 현실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45살에 신입으로 혹시 가시나? 어쩐지 저녁 그런 풍이네요. 그러시게 될 거예요. 아, 그 손부시다가 이렇게 되신 거구나. 몇 개월 만에 엄청 많이 드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펜에 뭐가 뭐 이것저것 붙어있는데 저거 왜 그런 거예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이거? 학원도 한 달 다녔었어요.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카메라 위치가 확실하게 어디에 있는지 수시도를 그리고 나서 시작을 했었어요. 상처가 이게 요리하시면서 이렇게 화상 작업이시군요. 상교육 같은 거 찍을 때 교육청에서 이제 저희 학원 설립 허가 서류 제출하고 바로 골목 그림 찍으러 갑니다. 자, 오늘 오실 분은 현재 45살이시고요. 그림을 다시 그리고 싶으셔서 도전을 하려고 이제 학원을 등록하시려는 이제 요리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림도 봤는데 오, 그림도 나쁘지 않았었어요.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헬리콥터 타고 가고 싶다. 날씨가 더우니까. 이거 카페가 없냐? 잘못 왔었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건물 하나 더 있었네요, 조그맣게. 안녕하세요. 만화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철창은, 고양이. 안녕하세요. 제 딸. 딸, 와. 안녕. 종이 뭐예요? 네. 낯을 안 가리네요? 네. 성격 좋네. 한 마리 더 있어요? 네. 지금 작업하고 계셨어요? 네. 원래 이렇게 작업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제가 오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건가요, 혹시? 아니, 그건 몰라요. 네. 오우, 에어기어. 역시 형님이시라 그런지 옛날 제가 좋아하던 그 만화책이 다 있네요. 이야, 이거 많이 본 책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제 책 아닌가요? 네. 아, 이거 사셨어요? 제가 산 건 아니고요. 별로 안 받나 봐요. 굉장히 새 거네요. 딸방. 아, 이쪽에서? 여기는 큰 방? 네. 어머니랑 막내가 이제. 아. 저는 원래 제 방 없다가 이번에 네, 첫째 작업방으로 여기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혹시 그러면 이쪽 죄송한 말씀인데 형수님은 혹시 따로? 아, 진짜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조칭. 네. 아, 진짜? 실수가 훨씬 더 잘생기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아, 진짜요? 응. 진짜라니까. 만나는 사람만 그런 얘기 한다. 이게 장모종이라서 털이 많이 빠질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다 장단점 있는 게 단모가 털이 덜 빠지는 것 같은데 걔네는 털이 박혀요. 아,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이는 이제 45이고요. 네. 하는 일은 이제 중식 쪽에서 이제 일하고. 아, 아이디는 뭐 마나야라는 스하이하고 있고. 네네. 근데 머리가 멋있으세요. 원래 요리사들이 딱 해가지고 되게 단전하게 머리를 하시더라고요. 더우니까 그 앞에서 일하면 평균 한 30도가 다 넘어가니까요. 아이고, 그림 그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다시 이제 시작하니까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잠이 많진 않거든요. 보통 한 4-5시간 자는데 하면 한 2시? 심할 때는 3시까지도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아. 예, 그러다가 한번 추석 때 네. 자고 일어나서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이러고 하고 몸살나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애들하고 시간이 안 되니까. 아. 지금은 그래갖고 보통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 아, 그 정도도 저는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막상 그렇게 하면은 또 이게 뭐 하고 찾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그리는 시간은 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골목 그림 지원자 중에 제가 되게 본받을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림을 별로 못 그려요. 영상 편집만 해요, 저는 요즘에. 어쩌다가 이제 지금 본업도 있으신데 네. 그림을 다시 시작하려는 이유가 원래 네.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어렸을 때 처음에 뭐 보물섬 같은 거 보고 아, 보물섬 오랜만에 듣네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봤었으니까. 아, 그럼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지금은 재활용. 저 결혼 좀 일찍 했어요. 20살 때 했으니까. 결혼 그렇게 빨리 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배달 잠깐 하고 판매집 하다가 화실에서 또 사람 간다는 분도 있어요. 그때 마침 일을 그만뒀을 때라서 와이프가 설득해갖고 그게 내가 법을 뛰던 좀 돈을 벌 테니까 좀 하고 싶다 해갖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돈이 더 안 되더라고요.
아... 그때는 주간지 이런 게 아니고 네. 대본소만 한가? 네, 그 대본소 뭐... 오랜만에 듣네요. 한 달에 한 권? 두 달에 한 권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한 페이지였나? 장단이었나?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러면 1,500원을 받아요. 네. 한 달에 한 10만 원 받았나? 한... 그때 당시에도 너무 적은 돈이었을 네. 텐데 이제 그때 그만뒀었거든요. 배우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네. 이 중간중간에 이제 좀 안 좋은 일도 자꾸 생기고 아이고 못하고 있다가 마침 길이 있던 것 같은 이제 얼마 전에 다 갖고 있거든요. 왜 빚이? 믿었던 사람한테 아주 시게 맞아갖고 아, 3-4년 엄청 고생했어요. 딸애가 이제 쟤도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코스프레도 아 진짜요? 지금 집 방에 보면 코스프레 보통 좋다. 아 저도 있습니다. 네. 셀러문 아 보셨어요? 아 창피하다 되게. 코믹월드 이런 것도 그럼 좋아하겠네요. 네 아니면? 그냥 가끔 가고 그래요. 아 어, 같이 가셨었어요? 가끔씩 이제 시간 내갖고 부산 또 한 두 번 갔어요. 아 부산 저도 아, 코믹월드 가면 코믹월드. 그 동인집 팔고 네네네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아, 아빠도 한번 해볼까? 아, 그 생각해갖고 분녀가 같이 하는 구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네. 근데 제가 지금 막 그림을 잘하고 아직 그 코스프레에 빠져. 아 코스프레로. 아무튼 뭐 그런 거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 해야 딱 가장 싸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림 일단 있어야 되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 뭔가 2대째 어떤 취미를 공유하고 교류하고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 방송 근데 안 보십니까? 제 건 없는 것 같은데. 김나키 선생님. 이거는 그냥 알고리즘. 아, 알고리즘으로. 지금 일단 그림을 다시 시작을 하셨잖아요. 몇 년 만에. 그러면은 그냥 취미인지 아니면은 다시 뭔가 해보고 싶으신 건지. 근데 처음에는 꿈이 만화가였으니까. 아. 만화를 한번 해볼까 네. 했는데 아 내가 이걸 해갖고 저만 있으면 뭐 어차피 나만 먹고 살면 되는 거야. 그쵸. 이제 일단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고정적인 게 있어야지 이제 돼야 되니까 좀 힘들까 싶은데 원래 목표는 이제 같이 저걸 하는 거였어요. 아 아까 그거 말 동인지를 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저는 뭐 취업을 다른 데 하고 싶거나 그러지 않고 안 되죠. 현실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45살에 이제 뭐 신입으로 혹시 가시나 그렇게 되면은 족보 꼬인다. 그러면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플래시 보셨군요. 그거 보고 슈퍼걸이 입어가고 아 약간 원피스 수영복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아, 취향이 약간 아니 좀... 이게 원래가 네. 네. 이거는 이런 식인데 이거는... 아 저게 아 그럼 제가 문제였네요. 제가 아니, 그렇게 보였거든요. 저번부터 방송 보니까 하이그레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 보는 사람마다 달라 보인다고. 이거는 여기다 올리려고. 가늠자인가? 아, 가늠자가 저거, 이게 가늠자인 거예요? 네. 우와, 상상력. 이게 왜 그랬냐면은. 우와. 와, 저 인물이 가늠자였어요? 왜? 충격인데? 루켓의 총에 들려고 하는 거군요. 주기 디자인에 대한 것들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총기류 그리는 게. 아, 이거. 약간 여기서 오그레 느낌이 조금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요? 예. 네. 저는 요거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골반의 느낌이나. 디자인은 본인이 직접 하신 거죠? 팬아트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자세만 네. 참고하고 원래 그림을 그릴 때는 막내요. 안녕하세요. 또 다른 것도 혹시 있나요? 이것도 거기 아, 이쁘다. 얼굴도 이쁘게 그리시는 것 같고요. 이거 언제 하신 건데요? 이게 5월달인가? 얼마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오니까 많이 그리셨어요? 그전에는 아예 컴퓨터를 없어요? 제가 못 썼으니까 아~ 이게 4월달에 왔는데 약간 어쩐지 저녁 그런 풍이네요. 그런 식이 될 거예요. 아, 손부시다가 이렇게 되신 거구나. 몇 개월 만에 엄청 많이 드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봤던 걸로는 사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네. 그림체가 확 바뀌거나 그렇게 못하거든요. 차이가 많거든요. 처음 거랑 요거랑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중식 요리를 하시잖아요. 네. 집에 와서도 요리를 하시나요? 아니요. 평일날은 네.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심할 때는 진짜 컴퓨터 이거 하려고 딱 일어놓고 네. 네. 이러고 그냥 이상대로 잠들어라. 아이고 그렇게 그 다음날 계속 계속 이거 포켓몬스터 한다고 네네네 하고. 아 이런 시도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펜에 뭐가 뭐 이것저것 붙어있는데 저거 왜 그런 거예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이거? 이거 저도 이것도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올려갖고 오 신기하다. 누가 뭐 항상 근데 사람들이 찍으면은 네. 잘 못 그리더라고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뵀는데 문제점이라 보기에는 뭐 딱히 크리티컬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자세가 너무 앞으로 쏠려서 그리세요. 이게 액정 타블렛의 단점이긴 한데 하실 때 기왕이면은 그 책상을 훨씬 더 앞으로 좀만 더 가세요. 그리고 여기 갖다 대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안 그러면 목 금방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료 같은 거는 핀터레스트로 이렇게 따로 띄워놓은 것보다 캔버스를 따로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사진 다 뭉쳐놓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아예 그냥 아 이렇게 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디자인 잡을 때도 이런 거를 잡아놓고 다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약간 애매했던 것 같긴 해요. 이건 게임 워너만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제 웹툰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한 것보다는 좀더 러프하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객관적으로 보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런 이유가 있겠지. 약간 이렇게 보는 스타일이라서 이것도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표현할 건다또 표현하셨고 학원 생각하고 계셨었잖아요. 네, 좀 성격이 네.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뭐 숙제 같은 식 이렇게 하면은 자본주의의 구석이 좀 있어야 된다나? 그래야 더 이제 좀 하는 그렇죠. 스타일이라고. 헬스장이 약간 그런 예, 얘기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미리 딱 끊어놓고 돈 아까워서라도 계속 가게 되거든요. 아, 네네. 이 머리 같은 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구성 자체가 뭔가 재밌게 할 구성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그리는 것보다는 러프한 거를 조금 더 해서 계획적으로 조금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화면을 구성하는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런. 아, 갈아 만든 배를 지금 또 세팅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 덥다고 해서. 아이고. 빵도 이렇게 사오셨어요. 와, 맛있겠다. 목이 말라서 이거를 마시고 싶었는데. 엄청 커요. 이것이 바로 메가베. 학원은 언제 오픈하셨어요? 학원은 이제 곧 오픈합니다. 눈빛 마스터님, 네. 눈만님. 그 영상 보셨는데, 네. 뭐, 제의하셨을 때, 네. 아, 이거 내가 나가도 되나 싶었던 게, 네. 그분들은 진짜 자기 즐기고 뭐 그런 거다 포기하시고 솔직히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마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일을 하시면서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네. 그분들에 비하면은. 맛있겠네요. 안 그래도 엄청 배고팠는데, 잘 먹겠습니다. 아, 약간 그 명란 향이 나네요, 진짜. 애들한테 그림 그린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아, 그것도 아이씨 열심히 해야지.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가 되고 싶으셨군요. 또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야죠. 나는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데 해도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맞나? 학원도 한달 다녔었어요. 이 근처에 학원은 다 입시 뭐 그런 거밖에 아, 없더라고요. 그렇죠. 학원을 또 다니셨구나. 거기서 처음 그랬던 게 이거거든요. 아이고, 진광님이 그린 거네요. 저희 그 인터뷰 나왔던 분인데. 한번 이렇게 몇번 하더니 하시네요 그러더니 네, 이제 바로 네, 손 한번 그려보시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안, 손안 대고 한 번에 이렇게 네. 뭐안 배우셔도 되겠네 그냥 그러더니 뭐 제가 배우고 싶은 거는 인체 뭐 이런 거나 배우고 싶은데 가갖고 가자마자 이거 모자크라고 그러니까는 아 이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많이 하셨네요 습작도. 그냥 예 보고 그리는 거 네네 소설이라도 한번 써볼까 해갖고 아 소설 캐릭터들이구나. 일단은 얼굴의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위치가 확실하게 어디에 있는지, 얘보다 그냥 딱 정면인지 아니면 조금 더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조금 불명확하긴 해요. 여기를 봤을 때는 분명 카메라 위치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얼굴을 보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눈높이 여기 이렇게 정한 거예요. 캔버스 크기도 되게 중요해요. 밑에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나와야 이거 투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잘안 됐.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평면적으로 보인다고 해야 되나? 도형화라고 그러죠. 네. 그게 조금 됐어야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쪽을 바라보고 그림이 그려졌는지 판단이 돼요. 근데 지금은 특히 여기서부터 관절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하던 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꼽만 그냥 이 정도로 해서 여기가 조금 더 두툼하게 여기만 그냥 이렇게 빼서 이렇게 덮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포개져서 해줬어도 됐을 것 같아요. 정강이 쪽 있잖아요. 여기 훨씬 더 길어야 더 분위기가 살아요. 근데 억지로 이 안에 집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율이 애매해졌던 것 같아요. 여기를 캔버스를 키워서 여기를 조금 더 보여줘라. 카메라 각도가 위에서 밑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팔이 좀더 뒤로 가게 돼요. 이게 먼저 투시도를 그리고 나서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대충이라도 이렇게. 여기가 눈높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소실점 당연히 여기인데 딱 높이가 대충 보이시죠? 여기 엉덩이고 뒤로 몸을 뺐다고 하셨죠? 그러면 여기가 엉덩이 닿고 여기는 조금 더 뒤로 가야 되니까 이 정도는 돼야 돼요. 팔을 다른 쪽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뭐 물건을 뭔가 들어서 다른 걸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거리 있잖아요. 네. 얘가 어떤 진주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라든지 지금 여기 이 안에서 보여주고 싶은 어떤 주제를 하나를 제대로 보여주는 식으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얘 혼자가 아닌 세바스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애가 옆에 이렇게 있어서 같이 놀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얘만 딸랑 있고 나중에 뭐 안경도 씌우고 뭐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와봤자 별로 의미 없는 게 어떤 이야기거리가 조금 더 스토리텔링이 조금 더 있었어야 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토리텔링 같은 거. 네, 과한 거 말고요. 애초에 만화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구성을 어떻게 할지를 먼저 제대로 짜고 넘어가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는 것보다 세바스찬이 있다든지 큰 뭐 조기 껍데기 같은 게 이렇게 있다든지 회 접시가 이런 회 접시 회 접시까지 해산물 말고 다른 걸 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처음에 글씨로 네. 뭔가 이렇게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인어공주라고 나와 있으면 이거를 또 파생하는 것들 있잖아요. 회 물거품 문어 그 마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손할 때는 기왕이면은 도형화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약간 앞으로 여기 내밀고 있잖아요. 여기도 네. 마찬가지고 물속이잖아요. 네. 물속 안에서도 나름 또 여기 구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물 위에요? 네, 바위 위에 이렇게 앉으려 그랬던 거. 네, 간단하게 그냥 여기 바위 라인만 이렇게 라인만 이쪽으로 네. 오브젝트 정도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다가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가는 것보다는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는 거랑 또 안 세우는 거 좀 많이 다르거든요. 머리카락은 사실 밖에 나와가지고 머리가 나름 젖어 있을 텐데 이거는 이렇게 휘날려고 당연히 물속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다가 아까 말씀드린 요거 요것만 잘 하셔도 앞면, 뒷면 다시 꼬여서 이렇게 해서 끝에를 살짝 두갈래로 잡든지 큼직하게 잡든지 해서 이렇게 하고 항상 딸려가는 잔머리를 살짝살짝 넣어주기만 하셔도 머리카락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따로 그린 겁니다. 여기랑 상관없이 머리에 원래 덩어리감을 조금 줘야 되는데 다섯 개 정도 잡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크게 잡으면 뒷머리까지 여섯 이렇게 잡고 나중에 채색할 때 이거 되게 필요해요. 지금은 선만 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렇게 진행해보시고 조금 더 재밌는 걸로 해보시고요. 원본이죠? 네. 좀 이게 팔을 그리다 보면은 여성스럽지 않다 그러나? 네, 네. 이거 나시 같은데 보통 나시가 여기 끈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네, 안 보이는 부분 더 신경 쓰셔야 돼요. 크로키 같은 거 혹시 하세요? 하긴 하는데 네. 크로키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름이나 인체 비율 이거는 굳이 수정하실 필요 없고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다음 것부터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야리야리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아니, 근데 그리다 보면은 굵어진다고 해야 되나? 아, 본인이 생각하고 상상한 대로 안 나옵니다. 그리면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봐야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모습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생업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다른 취미를 안 하고 이걸 이제 더 투자를 하는 네. 거죠. 그래갖고 이제 학원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율을 뽑자.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죠. 일단 피드백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거 선생님들이 봐주는 것 자체가 또 나한테 습관이 된다고 해야 되나? 너무 의지하고 안 찾으려고 해요. 그냥 물어보면 되겠지 하고 끝나버리는데 저희 9만 원짜리 클래스 열거든요. 그거 나중에 들으시면 시간이 이해하고 나서 이제 그런 게 좀 제일 힘들어요. 다른 직장인들하고 시간대랑 쉬는 날이 틀리니까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하기가 힘들어. 가이드를 더 드려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네요. 왜 그러면 원래 밥을 먹는데 제가 배가 그렇게 안 고프네요. 이제 커피를 차라리 마시러 가실까요? 밖으로 손목 안 좋을 때마다 얘가 하는 건데 이거 누가 보면 광고인지 알겠어요. 광고를 줘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굳이 그래서 이 근육을 조금 단련하면서 힘드신가요? 역시 힘이 세시구나. 자, 고양이 발바닥 보여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생겼군요. 털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한데 발치 수술. 아 발치 수술 카페 근처에 있나요? 아까 보니까 없어가지고 아이가 이게 이 정도 있으신데 그림을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귀감을 줄 것 같아서 사실 가져올게요. 카페가 진짜 크긴 하네요. 일단 진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더 대단한 거죠. 옛날에는 솔직히 제 성격이 그래요. 이제 뭘 하다 하면은 한번 빠지긴 빠지는데 그러다도 딴 거에 빠져면 또 금융 바꿔버리는 SNS 하세요? 블로그 말고요.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블로그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저 올리고 나서 하면은 아. 이제 낫지 않을까? 아 아니요 지금부터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발전하는 그 과정도 보고 싶어 해요. 지금 만드세요. 나중에 만든다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못해요. 본인의 그림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고 블로그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기 힘들어요. 책 안 들릴 뻔했다. 요거 포켓몬스터 피카츄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게임 중에 보이스피싱 예방하는 게임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만들었던 굿즈입니다. 저도 당일 뻔했어요. 아 진짜요? 상처가 이게 요리하시면서 이렇게 화상 작업이군요. 상교육 같은 거 튀길 때 아... 이게 하다 보면은 네. 반죽이 좀 바닥에 퍽 터져요. 튀겨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완전 편한 거를 차는 것보다 몸에 조금 좋은 자세를 처음에 하는 게 불편하지 하다 보면은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몸 다 나가거든요. 벌써요? 가보겠습니다. 네.